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자입니다. 청나라 전성기를 이끈 황제 중 하나로 63년간 재위한 걸륭제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청 황제들 중에서 유일하게 생모와 관련된 출생의 미스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황제의 생모가 어디에서 나왔건 황후 출신이건 후궁 출신이건 일반인들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걸륭제 출생의 미스터리는 중국 역사상 유례없이 역사가들의 관심을 끌었고 여전히 끌고 있습니다. 도대체 걸륭제의 생모에 무슨 말 못할 비밀이 있길래 그런 것일까요? 청황실 가계도와 공식 기록에 따르면 걸륭제의 모친은 웅정제의 후궁 출신 희비 뮤호록씨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은 그녀가 자금성 궁녀로 들어와 윤진의 눈에 들어 측실 중 하나가 되었고 옹화궁에서 훗날 걸륭제가 된 옹정제의 다섯째 아들 홍력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수녀 출신이 아니어도 측실이 되는 경우가 있어 이것만 본다면 별로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이것과 완전히 다른 주장이 존재한다는 데 있습니다. 걸륭제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들의 입을 통해 나온 언급으로 걸륭제의 출생지가 옹화궁이 아니라 열아의 피서산장이라는 것입니다. 열아의 피서산장은 당시 승덕에 있던 청황제의 여름 별궁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태어난 것에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길래 그토록 숨기려고 하는 것일까요? 황제의 출생지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한다면 출생지에 따라 생모가 번듯한 가문 출신인지 아니면 신원을 알 수 없는 미천한 여인인지 갈리며 그것이 황제의 위신과 대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피서산장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정식 혼인 관계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곳에 머물 때 어쩌다 주변의 여자와 하룻밤을 보낸 끝에 태어난 아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의식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걸륭제는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글을 쓸 때면 언제나 자신이 옹화궁에서 태어났음을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앞에 말한 것처럼 걸륭제 출생지가 피서산장이라고 언급한 이들은 누구보다도 걸륭제를 잘 알만한 위치에 있는 이들입니다. 그중 하나는 관세명이라는 인물인데 당시에 황실 내부의 일을 알 수 있는 분기장경으로 황제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것이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옹정제의 기일이면 걸륭제가 태어난 사자원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사자원은 피서산장 외곽에 있는 곳으로 강희제가 열하로 피서를 떠날 때 훗날 옹정제가 된 윤진이 황자 자격으로 따라가 숙소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걸륭제 아들 가경제도 황제로 즉위한 후 피서산장에서 열린 걸륭제 생일 연회에서 축시에 걸륭제가 피서산장의 도복지정에서 태어난 것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가경제는 즉위 10년의 실록 편찬 작업을 하면서 걸륭제가 피서산장에서 태어났다는 주장을 번복하고 옹화궁에서 태어난 것으로 기록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다른 기록이 걸륭제가 옹화궁에서 태어났다고 되어 있는 데다 걸륭제조차 일관되게 그렇게 말한 것을 알고 선제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가경 25년에 가경제가 피서산장에서 돌연사하자 대신들이 그의 유지를 작성하면서 걸륭제가 태어난 피서산장에서 가경제가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함으로써 걸륭제 출생지를 다시 가경제의 이전 주장인 피서산장으로 돌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황제로 즉위한 도광제는 조부 걸륭제의 출생지를 다시 옹화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드는 의문은 만약 걸륭제가 열아의 피서산장에서 태어났다면 생모가 누구이길래 이토록 회피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피서산장설과 관련된 설 중 하나는 옹정제가 윤진이었던 시절에 열아에서 수렵을 하고 피서산장에서 한 여인과 하룻밤을 보냈는데 이듬해 강희제와 함께 다시 그곳을 찾았을 때 그 여인이 출산 직전에 있어 알아보니 옹친왕의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그 열아의 여인이 한족 여인이었다는 설도 있고 시골 처녀였다는 설도 있고 열아의 궁녀였다는 설도 있고 대학사 진세관의 부인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달리 청말기의 한 사학자에 따르면 걸륭제 모친 유호록 씨가 옹정제의 측실이 된 경위는 이러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여식인 13세의 그녀가 자금성에서 궁녀 선발을 하는 것을 보고 들어갔는데 용모가 빼어나 옹친왕 윤진의 거주지로 배정받았고 옹친왕이 병을 앓자 밤낮 없이 시중을 들어 결국 그를 쾌차시켰고
그 끝에 측실이 되어 홍역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서산장과는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류호록 씨가 피서산장이 있는 승덕에 살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입증된 것이 아닙니다. 달리 류호록 씨에 대한 또 다른 주장이 있는데 그녀가 한족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소 강력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옹정 원년의 궁정기록 보관소의 한 기록에 따르면 황제의 명에 따라 연씨를 귀비해, 이씨를 제비해, 전씨를 희비해, 총씨를 유비해, 경씨를 유빈으로 책봉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작성된 다른 기록에는 같은 날의 사안을 두고 연씨를 귀비해, 이씨를 제비해, 류호록씨를 희비해, 총씨를 유비해, 경씨를 유빈에 봉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희비로 봉해진 전씨가 류호록씨로 바뀐 것만 다를 뿐 똑같습니다. 원칙적으로 같은 날 서로 다른 후궁이 같은 이름으로 책봉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전씨와 류호록씨는 동일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씨라는 성은 만주족 성이 아니고 중국 남부에서 생겨난 성이라고 합니다. 결국 전씨가 류호록씨로 바뀐 것인데 옹정제가 후계자를 비밀리에 지명하는 태자밀건법을 처음으로 만들고 홍력을 후계자로 지명하는 밀지를 쓸 무렵에 차기 황제의 모친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혈통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애초에 좋은 만주족 가문으로 신분 세탁을 한 것이 아닐까 추정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차기 황제의 어머니라면 번듯한 만주족 출신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녀의 성을 강력한 만주족 가문 중 하나인 류호록씨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옹정제는 홍력에게서 어떤 자질을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들 셋이 요절한 후에 장성한 넷째 아들을 제치고 다섯째 아들인 그를 후계자로 세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는 태자밀건법에 따라 차기 황제를 비밀리에 적어 현판 뒤에 넣어둔 밀지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최측근 신하에게 자신이 지명한 아들을 미리 알려두기까지 했습니다. 참고로 옹정제의 넷째 아들 홍씨에 대해 잠깐 언급하자면 비운의 황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새 아들이 죽은 다음이라 귀한 대접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지만 방종하고 경솔한 행동으로 옹정제의 눈밖에 났고 결국 폐서인 되어 23세의 우울증으로 죽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역사학자들은 여러 정황상 걸륭제의 출생지로 추정되는 열아의 피서산장이 류호록 씨와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설만 무성한데 심지어 피서산장에서 태어난 아이를 류호록 씨에게 양자로 입양시켰다는 설까지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주장을 내놓으면 언제나 허점이 있고 배치되는 증거가 나와 모든 것이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달리 걸륭제는 자신에 대한 이런 부분을 알고 있었을까요? 정확히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걸륭제는 살아생전 명나라 복식인 한풀을 즐겨 입었고 자신의 그런 모습을 화상에게 초상화로 그려달라고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걸륭제의 처첩 중 가장 총애를 받았던 영비위가 씨 역시 한족 궁녀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그녀의 신분도 세탁되었습니다. 만주족 황실은 몽골족과는 아무렇지도 않게 혼인 동맹을 맺었지만 한족과의 혼인은 조상 제도를 이유로 오랫동안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감사합니다.